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맛을 아는 곰이에요. 안녕.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겨울에 마술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즐겁게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널빤지를 주워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치할 수 있는 후크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벽에 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크. 클럽 모양도 있고요, 스페이드 모양도 있고, 뭐 다이아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던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마술하는 곰 사무실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후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술하는 곰이 요즘에 실내에서 열심히 자파리를 하다가 이러고 놀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후크를 널빤지 윗부분에 이렇게 꼽아서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윗부분만 하면 혹시 모르니까 옆부분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널빤지를요, 이제 벽에 한번 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잘 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직! 여기 있는 매직을 이용해서 여기 딱 있네. 파이다. 파랑 뭐 한 이 정도는 검정. 이 너무 허접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번 그럼 지금부터 카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관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따라라라따 따라라. 조금 쑥스럽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능은 굉장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던져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게 계속하게 되네. 다른 방식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난 파괴력. 오, 꽂혔어요. 우와.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막 카드가 튕겨 나와요. 따라왔다. 투패? 핫? 마곰샷? 꽂혔던 게 떨어졌어요. 와, 저 자국은 계속 나는데 쉽게 박히진 않아요. 이야. 자, 카드 한 번을 다 던져봤거든요. 카드를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렇게 간단한 놀이기구를 만들다니. 한 가지 까먹고 있던 게 있었어요. 사실 마술하는 곰의 반지는 1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팔찌는 2000톤이 넘어요. 이 뭔 개소리야! 얼마나 무거운지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죠? 엄청나게 무겁다고요. 아, 이제 좀 가벼워진 팔로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게 던져볼게요. 보세요. 나이스!
힘이 다 됐나 봐요. 큰일 났다. 진짜 세게 돈 좀 봐야지. 카드를 이렇게 세게 던지는 것도 신기한 일 아닌가요? 마지막 샷! 자. 원래 마음먹으면 그때 잘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카드 한 볼로 두 개를 꽂았습니다. 겨울에 정말 이 밖에서 놀기 추울 때 널반지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놓고 점수를 이제 빨간 데는 뭐 몇 점, 파란색은 몇 점, 검정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재밌게 한번 친구들하고 게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카드 한 볼 던졌더니 운동이 다 돼가지고 이마에 땀나요. 와 제대로 놀았다. 청소는 이제 어떡하지? 역시 그래도 치워야겠죠? 카드를 던지고 난 다음에 카드를 다시 주우면 아마 다시 또 던지고 싶은 마음이 또 들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필요없는 널빤지로 겨울에 카드를 가지고 노는 법 관용 만들기였습니다. 안녕!